안녕하십니까. 저 아라키 카즈히로입니다. 저는 매일 이런 그 짧은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이미 1,500회를 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본말로 다 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오늘은 특별판으로 한국말로 하는 것을 좀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 소통은 한국말이니까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간이 있으실 분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말로 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서울에 가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뭐냐 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차이가 어떤 점에 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하다가 패배한, 그러니까 막 옛날에 조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원래 한국을 해방시킨 나라도 미국이며, 그리고 그후 6.25도 그리고 월남전도 같이 싸웠던 동맹국이 미국입니다. 그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패전 직전, 특히 1945년에는 일본의 대다수 도시가 폭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거의 대부분은 비전투원이었습니다. 일본의 방방 곳곳에 미국은 복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원자탄 아니라도 예를 들면은 45년 3월 10일에는 동경에 대한 대콘습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였던지, 원래 국제법상 비전투원을 겨냥한 공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니까 그 상대방하고 싸운 그 결과로 비전투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는 있어도 할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비전투원을 살해하려고 했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특히 보스바의 일본에 대한 그 호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 전리하느냐 하면은 아마 대다수 분은 옛날에, 그러니까 패전 전에 일본은 군국주의였고 그거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고 그 한반도를 지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이기고 그 일본은 패배하고 했고 그리고 한반도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화를 일본에 하고 그 민주화 때문에 일본은 한국하고 같은 민주국가로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은 대동아 전쟁에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했던 그 전쟁은 미국 압박 때문에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던,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지구상의 아주 대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역에 그 식민지가 되어 있고, 일본의 전쟁은 그런 식민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 결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 자신의 생각이며, 일본 사람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정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힌트로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미국에 대한 입장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실은 다른다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미국의 점령 제재에 가까운 지금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독립한 일본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연납할 수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만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보수파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친미이고, 좌익은 거의 대부분이 진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수파 측에서도 반미도 있고요, 진미도 있고 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수파 여러분의 그 집회 그 참가할 때도 있는데, 그 대국기와 같이 선조기를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위화감이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한국말로 소통 저희 경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